민주당 전남도당이 격전지로 꼽혔던 담양 군수 후보를 확정짓는 등 기초자치단체장 4명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22개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의 공천을 마무리 지으면서 본격적인 본선 경쟁 구도가 드러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담양 군수 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 김종호, 이병로, 최하삼 새 예비 후보. 경선 막판 김종호, 최하삼 후보가 단일화까지 진행했지만 이병로 후보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병로 후보가 59.62%를 득표하면서 50.32%를 득표한 최하삼 후보를 9.3%포인트 차이로 꺾었습니다. 여수에서는 정기명 예비 후보가 고노봉 현직 시장을 큰표 차이로 제쳤습니다. 정기명 후보는 60.43%를 득표한 데 반해 고노봉 시장은 39.57%를 득표했습니다. 강진구는 강진원 후보가, 무안구는 최옥수 후보가 각각 상대 후보를 누르고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전남도당은 전남 2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0곳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목포시장 후보 경선과 영암군수 후보 재경선은 일반 시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100% 반영 방식으로 치른 뒤 내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본선 대결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가 많아 민주당 대 무소속 대결이 이루어지는 지역구가 많은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5명, 민주평화당 후보 3명이 당선되면서 민주당의 야성이 흔들렸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선전을 거둘 수 있을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